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안녕하세요. 고정관념의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지난주 고정관념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피에르 브루디외의 구별짓기에 대해 배워봤잖아요. 네. 선영씨는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사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취미나 문화생활이 자신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 또한 그렇게 형성된 아비투스가 결국 계급의 차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물질적 가치로 사람을 구분짓고 사귀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자녀에게 친구를 그렇게 구분지어선 안 되고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쳐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봐요. 언터처블의 Only You.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민영씨, 지금 뭐예요? 선영씨, 방금 읽은 시 정말 좋지 않아요? 아, 로맨틱해요. 민영씨가 포엠 진행을 오래도록 하더니 시에 아주 푹 빠져버렸군요. 오늘 시집을 읽는데 이 구절이 마음에 무척 들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의 꽃이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미 민영씨의 꽃이 된 그분은 지금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 김준수 시인의 꽃을 들으니 공자가 생각납니다. 네? 공자요? 네.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서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네? 잠시만요. 이건 제가 고정관념 때 써먹었던 말인데. 서양 고전에 대해 민영 씨가 전문이었다면 동양 고전은 바로 제 전문이랍니다. 정말 기대되는걸요. 그렇다면 얼른 공자의 논어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공자는 유교사상가로 유명하잖아요. 유교에서 핵심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랍니다. 단독자로 있는 인간을 부정해요. 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으로 비유한다면 누군가 상대방을 호명해 주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나운서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와 청자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군요. 마치 너와 나의 연결 고리처럼요. 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항상 두 명 이상을 전제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아나운서로 있지만 집에서는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딸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공자는 타자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는 이름을 불러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를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자가 끊임없이 고민한 것은 홀로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할까였다고 합니다. 점점 개인화되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상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네요. 공자는 똑똑해서 혼자서 살기를 더 원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공자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 냉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돕지 않는 것을 경계했어요. 공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나요? 그건 공자가 논어를 썼던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정키의 홀로. 집에 오는 길을 홀로, 텅 빈 방 침대에 홀로, 너와의 기억에 홀로, 나 홀로 무뎌질 가슴. 선영씨, 노래 듣고 왔으니 알려주세요. 제가 매번 가르침을 받다가 알려주려니 살짝 떨립니다. 잘하고 있어요. 얼른 알려주세요. 민영씨, 춘추전국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춘추전국시대라면 고대 중국에서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시대 아닌가요? 네, 공자의 논어는 춘추전국시대에 쓰였는데요. 소위 공자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을 보며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질까 봐 두려웠다고 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질까 두려웠다는 말이죠. 네, 점점 잔인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하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즉 평천하에 대해 고민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선영 씨. 저 평천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학교 윤리 시간에 귀에 따갑도록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공자가 했던 말인데요. 공자는 천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평화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 때문에 가정이 붕괴했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며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아, 그래서 공자는 평천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봤군요. 그런데 전쟁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가운데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나요? 공자는 인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을 통해서요? 네, 인은 공자의 핵심 사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통,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공자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해요. 공자는 이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순환, 즉 인이 있을 때 수신제가가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탄생하는군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 시대를 탈출할 방법으로 극기복례를 이루어야 한다고 봤어요. 극기복례요? 네, 공자가 홀로 있는 나를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극기는 홀로 있는 나를 극복하고 복례, 즉 예를 회복한다. 이건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홀로 된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극기복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막간에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극기복례하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인이요, 인.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돼요. 딩동댕. 그럼 1부 끝곡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너 하나만을 위해. 어디에서 내가 있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사는 너야.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민영 씨,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저 신문에서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법안을 냈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다. 네,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은 재산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가요? 원래 상속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고 난 다음 자녀들을 위해 남겨주는 거잖아요. 요즘은 정년이 빠르고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상속을 미리 받는 자녀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부모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을 받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대신 부모님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 부모님은 어차피 져야 할 상속을 미리 주고 대신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자녀가 보장해주니 좋은 일 아닌가요? 문제는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상속은 받고 재산을 물려주신 부모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례로 자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을 줬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돼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니 그럼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건가요? 현행법상 그게 애매한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모에게 폭행했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럴 경우 부모가 자식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 대체로 합의해서 끝이 난답니다. 부모님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 내리 사랑을 주는데 이런 것도 몰라주는 불효자들이 늘어나니 안타깝기만 해요. 그렇다 보니 아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불효자 방지법이 안건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아, 정말 방지법이 채택돼서 더는 이런 불효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나라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불효자라고 규정짓는 범위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부모의 사랑을 배신한 자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공자가 이야기한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즉 인이 제대로 실현 안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공자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해서 인을 꼭 실현해보자고요. 2부 끝곡으로 G.O.D의 어머님께 들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김춘수 시인의 꽃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공자의 논어까지 왔네요. 저를 불러주신 고정관념 청자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아나운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요. 홀로 존재하는 인간을 부정한 공자처럼 저희 다우미디어센터 방송국도 다른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또 도와준다면 공자가 이야기한 인에 가까워지겠죠? 물론이죠. 아, 그런데 선영 씨, 오늘 고정관념 마지막 날인 거 알고 계세요? 벌써 끝이 나다니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씨는 마지막 고정관념 시간인데 할 말 없으세요? 저요? 저 할 말 많은데. 들어주실 거죠? 물론이죠. 어서 이야기해봐요. 윤희 부장님 마지막인데 오디오 방송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고요. 대본 쓰신다고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태국원도 목요일마다 엔지니어 이상의 역할을 해줘서 고맙고요. 제 어설픈 연기에 어색하지 않게 잘 읽어준 민영 하나도 고맙습니다. 편집한다고 주말마다 센터에 남아서 지쳐보였던 지민 부장님, 시흥국원도 고생 많았고요. 매주 기사 내느라 고생했던 예슬국원, 희영국원도 고맙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는 예슬쌤, 국장님도 감사합니다. 인턴분들도 내년이면 함께 방송하게 될 텐데 힘내시고요. 내년에도 재밌는 방송 다 같이 만듭시다. 와, 정말 기네요. 저도 질 수 없죠? 제가 철학윤리학과라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고정관념 시간에 쉽게 알 수 있어서 늘 기대되는 방송이었어요. 대본 쓰고 아침에 일찍 오느라 고생한 유니 PD님 수고하셨고 책임감 있게 방송한 경태 엔지니어도 고생하셨습니다. 선영 아나운서, 우리는 다음 학기 때도 같이 잘해봐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그리고 경태 국원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니 부장님 방송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아나운서들도 아침 일찍 나온다고 수고했어요. 고정관념 피드백 시간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고전에 대한 방송 재미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했네요. 아, 매일 아침 방송에 오는 세경 인턴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 하나 제작하는 게 참 수고롭고 힘든 일임을 인턴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PD님, 엔지니어, 아나운서님들 정말 멋있으시고 본받아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윤희 부장님이 빠진 것 같아요. 유별난 부장님인 건 모를까봐 직접 들려드린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고정관념의 PD 이윤희입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인 만큼 직접 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재방송 엔지니어로 고생한 경태국원, 제가 방송 펑크를 냈을 때 원PD 역할도 해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영 아나운서, 선영 아나운서, 발음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았을 텐데 읽어준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방송 오느라 세경 인턴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르지도 않은 제 대본으로 피드백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을 우리 가빈 국장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성우, 재호, 다은, 윤지 인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방송 만들고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끝으로 다오미디어 센터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데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소영 예슬 선생님도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보도부. 예슬아 희연아, 언니보다 더 좋은 뉴스, 하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스 만들어줘. 그리고 시크녀 시은이도 지금처럼 잘해주길 바랄게. 아, 그리고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내 친구 지민아. 아침마다 너와 먹었던 맥모닝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은 잊을 수 없을 거야. 지난 시간 정말 고마웠어. 저는 이제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출과 제작의 이윤희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